오늘 제가 한국에서 야외 활동 많이 하는 곳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. 서울에는 한강이 있다고 하면은 부산은 온천산이 있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온천산 한 곳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같이 가볼까요? 안녕!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제부 쪽 온천산이 있습니다. 그 온천산은 뭐냐면 지하철역은 쭉 이렇게 연결하고 있거든요. 온천산에서는 야외 활동 많이 하는 곳이에요. 왼쪽은 빨간색 도로가 자전거 도로예요. 그리고 오른쪽은 녹색 도로가 인도예요. 여기는 시민분들이 시민분들 위한 거 운동기구도 있어요. 이렇게 운동도 할 수 있고 너무 좋아요. 와, 등 너무 편한데? 오, 무서워. 같이 갑시다. 온천산에서는 저한테 완전 힐링한 곳이에요. 과제하고 나서, 시험 쉬고 나서나 너무 힘들 때는 여기 와서 강아지도 볼 수 있을 때 엄청 힐링 됐어요. 그리고 여기는 무슨 곳이냐면은 여기는 발 마사지 코스입니다. 우리도 한번 해볼 거예요. 같이 볼까요? 여름이 좋다고 하는데 저도 해볼게요. 지금 우리가 온천천의 카페거리 갈 거예요. 따라오세요. 자, 여러분, 우리가 이제 카페거리가 도착했어요. 이거 보이시죠? 커피! 커피!
온천천 카페 거리에 있는 버들의 카페에 왔습니다. 여기는 디저트도 맛있고 그리고 인테리어 엄청 예뻐요. 입니다. 너무 있어. 어때요 여러분? 제 온천천 소개하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? 영상은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안녕. 다음 영상에도 메이 스피랑 다시 볼게요. 안녕.